슈퍼 TV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쌍수 Q&A를 들고 왔어요. 제가 이걸 들고 온 이유는요, 댓글에다가 쌍수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 쌍수 Q&A를 들고 왔거든요. 그럼 일단 제 쌍꺼풀 없는 시절부터 보고 가시죠. 네, 다 보셨나요? 제가 쌍꺼풀이 없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 한 중2쯤 되고 나서 쌍액이란 걸 알게 되고 이제 쌍액과 쌍태를 하게 된 거죠. 그럼 이제 쌍액과 쌍태를 했을 시럽을 보고 가시죠. 네, 다 보셨나요? 네, 제가 쌍액 쌍태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되게 고생을 했죠, 많이. 진짜 막 눈 늘어지고 쌍액 못 사서 울고, 쌍액 망했다고 막 울고 막 한심했죠, 되게.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, 제가. 그래가지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제가 중3 겨울방학 때 쌍수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. 제가 돈을 모으고 그래서 병원을 일단 알아봤어요. 그때는 서울 강남권에 있는 병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까운 곳, 난 거기서 상담을 받았어요. 상담을 받았는데 저는 상담은 그냥 가서 되게 착했어요. 일단 그 그분이 상담해주시는 분이 가서 저 쌍수 할래요. 저 쌍수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할까요? 뭐 매몰로 해도 매몰로 해도 된대요. 저는 제 눈은 뭐 살이 그닥 있는 편이 아니라 매몰로 해도 될 것 같다. 그래가지고 매몰로 하게 되었고 가격은 한 40만원 나왔던 것 같아요. 40만원. 그때 저는 라인을 정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때 그냥 무작정 쌍수만 할 생각이 너무 설레고 너무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해주는 대로 다 받아 먹었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어떨결에 인라인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. 그러고 이제 제가 수술 날이 다 와가지고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요. 마취는 국소마취를 했어요. 국소마취가 여기 부분마취거든요. 그 눈 부분마취? 눈 부분마취인데 저는 진짜 아팠어요. 진짜 아파가지고 울 뻔했어요.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. 여기 눈 뒤집어 깐데 여기 있죠? 여기를 이렇게 주사로 넣는데 와 아파 뒤지는 줄 알았어요.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. 근데 그때 힘을 주면 붓기가 더 있어요. 붓기가 더 있고 멍이 더 심하게 들어요. 그래가지고 아무리 아파도 힘은 뺐던 것 같아요. 근데 마취하고 나서는 전혀 안 아팠어요. 진짜 아픈 느낌 하나도 안 들었어요. 이게 쌍수가 한 건가 만 건가 뭐 어쨌든 일어나 보니까 쌍수가 돼 있더라고요. 이제 제 쌍수 1일차 사진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.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붓기가 별로 없어요. 붓기가 저는 그때 매몰라 해서 그런지 붓기가 진짜 없었어요. 그때 그 실밥은 안 풀었어요. 실밥은 푸는 게 아니라 녹는 실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밥은 풀지를 않았어요. 풀지 않은 게 아니라 녹은 거지. 녹았어요. 실밥은 제 눈 안에서 녹았고요. 네, 그러면 이제 첫 쌍수 사진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. 네, 지금 보셨다시피 그 쌍수 한 게 진짜 얇죠? 제 딴에서는 되게 얇은 거예요. 제가 좀 그렇게 얇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다 보니까 되게 얇아지는 거예요, 쌍꺼풀이.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냥 제 딴에서는 되게 그렇게 얇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뭔가 속상이 된 기분? 그래서 정말 싫어가지고 화장할 때마다 약간 눈이 작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. 그래서 또 이제 고2 때 재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. 네, 재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두 번째 쌍수는 제가 아웃라인으로 했어요. 아웃라인. 일단 상담을 받았어요. 가자마자 무작정 선생님, 저는 아웃라인으로 쌍꺼풀을 하고 싶어요. 저는 이거 재수술을 하고 싶은데 아웃라인으로 하고 싶다 말씀을 드리니까, 저는 근데 눈이 여기 그 앞트인 부분 있죠? 이 부분이 되게 말려 들어가 있대요. 뭐 몽고주름이 심해가지고 아웃라인을 못한대요. 그래서 제가 앞트임이랑 위트임을 해야만 아웃으로 쌍수를 하고 할 수 있다 하네요.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아웃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. 어떻게든. 그래서 제가 앞트임이랑 위트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. 힘들게 알바를 뛰어가지고 돈을 한 150?
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쌍수를 했어요. 상담, 거기에서 상담할 때는 언니들이 되게 상담을 잘 해주시고 되게 착해졌어요. 근데 제가 그 수술 당일날 그 원장님을 만나서 제가 아웃을 하고 싶은데 높이를 정하는 게 있잖아요. 라인 높이. 아웃으로 해도 뭐 높이를 어떻게 얇게 한다, 두껍게 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때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무작정 그때 또 뭐 두껍게 하고 싶다, 두껍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저는 가자마자 원장님을 만나자마자 네, 저 무조건 두껍게요. 두껍게 하고 싶어요. 전 두꺼운 게 너무 좋아요.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두껍게 하면 그 단점, 두껍게 하면 약간 단점이 있잖아요. 그런 걸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그런 거 다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대로 빠꾸 없이 그냥 아웃으로 여기 두껍게, 엄청 두껍게 했죠. 네, 그래서 그때는 눈매 교정과 아프트인과 위트임을 했고요. 그때는 눈매 교정했을 때 절개로 안 하고 메몰로 했어요, 메몰. 그걸로 재수술을 했죠. 이제 수술대에 눕고 저는 그때 수면 마취를 했어요, 수면 마취. 수면 마취를 하려는데 전 그때 수면 마취가 처음이었어요. 너무 떨리는 거예요. 이렇게 수술대에 눕고 제 손, 발 다 묶는 거예요. 무슨 고문당하듯이. 그리고 하기 전에 무슨 여기에다가 팔 옆쪽에다가 주사 한 방 맞고 어떤 내 팔에다가 이상한 걸 꽂는데 뭔진 모르겠고 일단 이제 잠드실 거예요 이러고 이제 제가 잠이 들어요. 저도 모르게. 진짜 저도 모르게 갑자기 막 잠이 드는데 잠자는 게 아니에요. 저 진짜 사후세계 갔다 온 줄 알았어요. 진짜 무서웠어요. 진짜로. 너무 무서웠어요. 그니까 꿈을 꾸는 건데 꿈에서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 막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어떤 세계 속에 갑자기 빠져들고 되게 그냥 이상했어요. 되게 막 무지개 속에 갔다 온 느낌? 그래서 저는 수면 마취하는 도중에 내가 뒤진 줄 알았어요. 그 수면 마취하는 동안 생각이란 걸 해요. 생각하면서 나 진짜 죽었구나. 나 쌍수하다 죽었구나.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무서웠거든요. 수면 마취를 하면 딱 깨자마자 쌍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수면 마취를 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깨요. 계속 깨면 원장님이 저를 쌍꺼풀 그거 만드시고 있는 모습을 봐요. 그 딱 깨가지고 거울을 봤죠. 거울을 봤는데 진짜 어떤 괴물이 서 있는 거예요. 제 쌍꺼풀 직후 사진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.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? 이렇게 붓기가 진짜 많았어요. 그때는 멍도 들고 일단 일어나자마자 너무 어지러웠어요. 와, 나 진짜 그때 저 심지어 혼자 갔거든요. 그리고 강남, 제가 시흥에서 강남에 간 거란 말이에요. 마취가 덜 깼어요. 저는 걷는 동안 되게 어지러웠어요. 근데 진짜 빨리 그냥 약 사고 빨리 집 가고 싶은 마음에 어지러운 상태로 그냥 가버렸어요, 집을. 지하철을 타고 뭐 버스를 타고 집을 갔는데 진짜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. 와, 나 진짜 토 나올 것 같은 거예요, 진짜. 그래서 저는 진짜 수면 마취보단 국소 마취를 더 추천해요. 고통을 되게 느끼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수면 마취를 해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수면 마취가 더 고통스러웠어요. 집 가는 과정 동안 그 있었던 그 불행, 토나움, 어지러움, 어쨌든 너무 아팠고 눈도 너무 아팠어요. 그때 마취 깨고 나서 눈이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. 나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그냥 고통이 너무 컸어요. 저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가 본데 저는 굉장히 컸답니다. 가격은 한 150? 150에서 160 사이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. 그러고 나서 2주가 지나고 제가 그 실밥 풀었을 때 사진 보이시죠? 이러고 나서 제가 한 5일 동안 붓기가 쫙 빠졌어요. 실밥을 푸니까 붓기가 한 번에 쫙 빠지더라고요. 그 사진을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할게요. 네, 다 보셨나요? 네, 이런 식으로 제가 붓기가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. 그러고 이제 붓기가 더 빠지고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됐답니다. 네,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인을 얇게 할 걸 그랬어요. 후회됩니다. 저는 지금 금전적 여유가 생기면 다시 라인을 좁힐 생각이고요. 라인을 너무 두껍게 한 것 같아서 지금 너무 후회 중이에요. 아침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소세지 눈이 돼 있고 그냥 그때 닥치고 원장님 말 들을 걸 그랬어요. 저는 항상 제 생각대로
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. 다시 재수술할 생각이고요. 이런 식으로 저희 쌍수가 맞췄습니다. 이번 년도 안에 다시 라인을 좀 낮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때도 제가 쌍수 Q&A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쌍수 하실 생각이시면 저처럼 그냥 막 하지 말고 꼭 신중하게 알아보고 하세요. 꼭 신중하게 부탁입니다. 아 맞다! 이걸 얘기 안 드렸는데 실바 푸는 거 얘기 안 드렸네. 아, 실바 푸는 것도 아팠어요. 똑같아! 실바 푸는 것도 아팠어. 그냥 다 아팠어. 진짜 다 아팠어요. 진짜 두 번째 쌍수는 진짜 너무 다 아팠어요. 실바 푸는 거 뭐 말할 것도 없어요. 그냥 아팠다. 아팠다가 끝이에요.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쌍꺼풀이 지금 많이 두꺼울 거예요. 이렇게. 네, 그럼 이렇게 쌍꺼풀 Q&A를 끝냈고요. 제가 혹시나 이 영상에서 까먹고 이렇게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까먹고 제가 말을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댓글에다가 꼭 적어주세요. 꼭! 알겠죠? 꼭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쌍수 끝! 안녕! 안녕히 가세요.